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굴이 너무 다 잘생긴 것 같아요. 인천의 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2017년에 2016년 온 것 같은데 그때는 옛날 예배당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비전 센터는 새로 지어서 너무 좋았었는데 한 5, 6년 이후에 오니까 이렇게 멋지게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시고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소명, 방글라데시 선교사입니다. 파송받을 때는 이름이 김이태였습니다. 김이태는 죽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다섯 가정이 추방 당했기에 그렇게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방당하고 2017년 추방당했죠. 당하고 그 해에 제가 요르단에 잠시 갔었습니다. 요르단에 한 9개월 있었죠. 좋았습니다. 요르단 그 왕의 대로, 그 모세의 그 가나안 입성의 그 길, 그 한복판에서 제가 9개월을 있었는데, 우리는 흔히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생각하죠. 모세 할아버지,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다. 근데 그쪽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옆집 할아버지의 인물이 모세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성경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5개월, 6개월 지나니까 제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몸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 와중에 방글라데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는 개명 전이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메디컬 체크를 했는데 이해할 수 있는 암이더라고요. 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조직검사의 결과를 부정하고 싶은데 제 신체 변화에서 일어나는 그 불편함, 그 아픔, 그것이 그 조직검사의 결과에 오롯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광암이었어요. 이 요관 쪽으로도 이렇게 전이 됐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신장도 적출해야 된다고 그러고 요관 적출해야 된다고 그러고 방광 적출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장육부를 만드셨는데 그럼 나는 반이 없어지나? 그때 집사람하고 이렇게 의사선생님실에서 나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둘이 손을 잡고 울었던 것 같아요. 울은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그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더 생명 연장을 해달라고는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선교지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달라,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발병하고 법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암 환자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죠? 5년 동안 암 환자로 취급하는데 이제 한 3, 4개월 있으면은 졸업을 해요.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2, 3년이 흐르고 저의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왔어요. 제 나이 66년생이에요. 66년생이면 나이도 뭐 어느 정도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인데, 제가 한번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금기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세? 20대, 30대, 40대. 순간대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황금기. 50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80대 어르신들은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고, 목사님께서는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고, 20대, 10대 지금 놓치면은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90대 연세 드신 권사님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지금의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사탄이 준 것은 내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1년, 1년 반 동안 제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가운데에 불쑤시개를 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인천 송현성결교회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와 아내가 한 5년, 6년 전에 곧발뿔 지역이라는 교회 그 방문을 했었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목사님의 사택을 보고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참 기도를 하고 아는 사람들 부탁도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서울 모 교회에서 이제 몇 천만 원이 우리 선교부로 후원이 됐는데 그 교회를 짓자고 결의를 하고 첫 번째로 곧발뿔 교회를 우선순위로 결정이 났는데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 안에 참 너무 실망이 많았었거든요. 실망을 했었어요. 근데 2021년 10월 13일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방글라데시 들어가는 두바이 환성공항에서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송기복 목사님의 메일이었어요. 선교사님 어디세요? 여기라고 들어가셔서 교회 건축에 관계되는 자료를 달래요. 제가 방글라데시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료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근데 감사하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사택까지도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 제가 3월 11일 날 들어왔어요. 1년 반 동안은 제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아,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저는 처음에 학생부 부장으로 오랫동안 섬기다가 조그맣게 사업도 하고 섬기다가 2017년부터 신학을 해서 이제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는데 아, 나 같은 이는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여나 지금 나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어 연약해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송현선교회에서 저의 마음판에 선교에 제2의 불쑤시개를 했던 것처럼 1년 동안의 그 저의 선교의 과정을 짧은 영상을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너무 아마추어진데 좀 부족하더라도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 10분 정도 더 제가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저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 청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도 좋아하고 청년들도 너무 좋아해서 처음에 방글라데시 청년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에 한 40여 개의 셀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셀 구성원들이 한 20명에서 30명 되는데 그럼 수백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셀 중에 셀 리더자, 셀 부리더자들 교육시키고 다시 또 그 지역 마을을 섬기고 지역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방글라데시 모든 교회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안 바뀌잖아요. 청년들이 열심으로 사역하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은 토양이 조금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육시키고 그 지역으로 보내니까 애들의 믿음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애들의 믿음이 없어져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세워져 있는 목회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오신 모든 인천 송양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열정 안 됩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제자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믿음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가르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아내랑. 저는 처음에 평신도를부터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학도 하게 하시고 마무리까지 가게 하시고 그 시점에 맞춰서
제가 이동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신학, 어떤 갖춰져 있는 신학교가 아니라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4박 5일, 5박 6일 일주일 동안 하고, 그것이 이제 한 달, 두 달 만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연약한 목사님들을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청년 리더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런 사역을 올 2월까지 제 1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졸업장을 주고 1기를 다 끝냈습니다. 근데요, 감사하게 17명의 그 신학생들 중에 두 가정이 지금 가정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현교회에서 봉헌한 곧발뿔 그 목사님, 일기 이동신학 학생입니다.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근데 이제 가르친다고 해요. 그리고 젊은 청년은, 사역자는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2014년 방글라데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선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온다고 되지 않습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교회 성장 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생긴 거는 어떻게 잘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열정이 있으니까 학생들, 청년들 좋아했겠죠. 밥을 얼마나 사먹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사먹여도 그 애들이 뭐 오나요? 안 오죠. 근데 지금은 그 애들이 나의 든든한 성교의 후원자가 되어 있습니다. 밥도 먹이고 말씀도 먹이고.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 신자가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새 성도님 두 분도 오셨더라고요. 섬기는 거 좋죠.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이사야 43장 6절, 7절, 8절 보면은 동서남북에 있는 우매한 자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저곳에 있는 아직까지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이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순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교회. 그래서 저의 1년 동안의 짧은 1년 반 정도의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육체적으로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교회도 두 개, 세 개 건축을 하고, 또 센터도 하고, 코칭 센터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청년 캠프, 이동신학, 교회 개척. 목사님 아시다시피 얼마나 방글라데시 이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요, 한마디도 1분 1초도 제가 짜증내고 힘들다 해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는 게 보이니까요. 사용하는 게 막 느껴져요. 이게 그게 느껴지게 하게 된 동기가, 감사합니다, 인천 송현 성결교회의 그 곧발뿔 교회 그 후원, 그것이 기폭점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건물이 세워지고
모양이 이쁘지고 그게 아니에요. 4년, 5년 동안의 그 기도의 열매가 그렇게 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1년 동안에 저는 겪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방글라데시 선교부 안에 25개 교회가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 다 미자립 정도가 아니에요. 미자립 정도가 아니에요. 희망이 있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목사님 숨으시네. 곧발뿔 교회입니다.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희망이 있는 교회. 왜 그 교회가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회하시는 르우벤 목사님. 목사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목사님. 더 영적으로 충만해서 정말 그 곧발뿔 지역에 그 성도들을 다 일깨우고 다 영적 지도자를 만드는 데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올 10일 날 방글라데시 재입국을 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부터 제2기 이동 신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비된 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이동 신학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비자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가 하나씩 닫히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내도 옛날 한 1분, 2분만 말 괜찮겠죠? 2분만 더 아내도 많이 아파봤고 저도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아내 이제 육신의 아픔 때문에 질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하나님, 이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날마다 아프다고 그러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제 기쁜 모습, 즐거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인도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도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분 됐죠? 감사합니다. 조이 지슈,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인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인사드립니다. 방글라데시와 저희 캘커타는 같은 벵갈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인사드렸던 조이 지슈는 벵갈어권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인사하는 언어입니다. 조이는 승리, 지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조이 지슈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조이 지슈,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 벗는다고 생각도 못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선교가 예전처럼 되지 못한다는 아주 불안정한 그런 그 학계의 보고들도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교를 어떻게 할지 참 낙심이 되고 절망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됩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저희 수륵 기쁨의 학교와 또 남님 기쁨의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송년 선결교회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여러 영상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곽성 교사가 준비 안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저희 사역자들 보고
네가 준비해봐라. 너희들의 관점으로, 너희들의 시선으로. 그래서 한번 그 수록 기쁨의 학교가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공할 때까지 또 팀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만들면서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저희 사회자들에게 도전을 줬는데 그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박수로 아마 감사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파워포인트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콜카타, 웨스트벵갈의 주도이기도 한데요. 이 콜카타의 원래 이름은 깔리에게 바쳐진 도시. 이 깔리란 신은 피의 신, 죽음의 신입니다. 이 신에게는 반드시 피를 바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저 장면은 바로 700년 동안 저 캘커타를 잡고 있는 깔리 신전의 모습입니다. 깔리 신에게 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이제 대속받기 위해 신전 앞에서 이게 사람들이 의식을 하고 있는데 저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사람이 여자분이 그 단두대처럼 이렇게 나무 두 개 위에 목을 딱 내고 있죠. 저렇게 하면서 자기의 목을 내야 되는데 깔리 신전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예, 네, 넘어왔죠? 네네. 아까 그 여인이 목을 대고 있던 그 자리에 뭐가 되고 있습니까? 흑염소를 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인들이 오기 전에는 저기에 소, 말, 심지어는 사람의 목까지 이렇게 핏부림을 흘려야지 그 신이 그 피를 흠양하고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지난 17년 동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저곳을 갔습니다. 가면서 이미 저곳은 영적으로 그 박살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저곳에 이미 선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강경한 계력은 계속해서 거짓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복음을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저희 사역의 모든 로고는 예, Joyful Fellowship Church. 저희의 모든 사역은 기쁨의 교회, 기쁨의 학교, 기쁨의 그룹홈, 기쁨의 센터 등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막내 아들 이름도 기쁨입니다. 왜요? 온전한 기쁨으로 삶을 회복하자. 그리고 주님만 높이자.
이것이 저희의 삶의 모토이고 그것이 저희 웨스트 벵갈의 콜카타와 방글라데시 국경, 네팔, 티벳, 중국, 심지어 복음을 거부하는 부탄 국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사역들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예, 지난 코로나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제가 인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저 수룩 기쁨의 학교입니다. 한 2년 반 정도 밖과 단절되어 있었고 학교를 열지가 못했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사역은 끝났구나 생각했을 때 제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10년 동안 키웠던 아이들을 교사로 저렇게 헌신해 주셨고 그리고 남자아이, 제 옆에 있는 남자아이 보이시죠? 저 친구는 히말라야 미전도 종족 중에 랩차라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의 자손입니다. 저 아이가 신학을 공부하며 교장 대행으로 저 학교를 서게 되었습니다. 곽성 교사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 코로나 기간에도 예비하신 영혼들을 통해서 사익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드디어 수룩 기쁨의 학교가 봉헌이 되었습니다. 해발 1700m에 봉헌되었습니다. 사실 공사 기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평지가 아니고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고유가로 고물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수룩 기쁨의 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다음 보시면 저기 학교를 가는데 애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송영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콜카타가 제일 큰 도시다 보니까 저희 온 가족이 출동해서 콜카타의 제일 큰 마트에 가서 학용품을 샀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희 막둥이도 있고 한국에서 잠시 온 둘째도 있고 저희 가족이 모두 열심히 이쁘게 수룩 기쁨의 학교 학생들에게 줄 선물을 포장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한번 보시면 예, 저만 좋아하고 있나요? 아주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린 시절 생각나십니까? 제가 이 학용품이 너무 좋아서 형제인데 저걸 꼭 들고 집에 가서 부모님 보여주려고 하는 친구를 잠시 불러세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저 히말라야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아가서 중국과 실크로드까지 그리고 저 국경지역에 있는 많은 미전도 방언 종족들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통로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일 하셨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시면 예, 이번에는 어디죠? 우리 권사님들 갔다 오신 남림 기쁨의 교회입니다. 사실 저희가 교회 건축이 학교도 좀 지연됐지만 저 남림 교회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왜 지연된 줄 아세요? 공사를 하는데 산악지역 해발 2000m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데 코브라가 나왔습니다. 공사하는 작업하던 인부가 발목이 물렸습니다. 인도에서는요 신들이 많잖아요. 신들이 3억 3천의 신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3억 3천의 신들이 그 당시에 인구가 3억 3천이었고 지금 14억의 인구가 있는 지금은 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코브라가 아주 서열이 높은 신인데 이 코브라한테 물린 거예요. 저희가 비상이 났습니다. 만약에 인부가 잘못되면 저곳에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사 인부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저곳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주셔서 해발 2000m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일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교회 성전 리모델링 하면서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중한 코로나 시즌에 여러분들 열방을 향해 저 히말라야 땅 가운데 귀한 일들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예, 또 넘겨주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저분의 이름은 몽골 헤브론이라 목사입니다. 그 방글라데시 국경, 저희 우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방글라데시 국경이 삼면이 방글라데시로 둘러싸이는 디나스프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현재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네 군데가 있고 관계하는 협력교회들이 또 있는데 그 중에 저 몽골 헤브론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진에 한 저희 교단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넘겨주시면 코로나 기간에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집 밖을 못 나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당에 그렇게 많이 오시던 성도들조차도 경찰이 무서워서 감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합니다.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저 성전, 빈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 때를 주시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기회만 주신다면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제 몸을 사용하겠습니다. 마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진전이 되고 예배당에 교회가 오고 사람들이 성도 교회로 오고 그리고 또한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에 저희가 합법적으로 인도에서는 여러 신들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 11월 말부터 12월 달은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때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저희가 하는데 저 목사님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네, 가운데 핑크색 옷을 입고 아주 청남방을 입고 계신 분이 몽골 목사님이고 저분은 농사를 지으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핑크색 옷 입은 친구는 아브라함이고 동일하게 아들이고 목사인데 저분은 야채 장사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두 부자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두렁 길을 시골길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 위험하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4시간 아니 8시간을 다니면서 저 두 분을 통해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에 6개 이상의 가정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내 신진 선교사가 이 몽골 목사님께 제안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통로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더운 날씨에 나이도 작으신 분도 아니고 60이 넘으신 분이 자전거를 타고 8시간 이상 자주 운전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토바이를 사드린다고 했어요. 보통 같으면 선교사가 오토바이를 사준대 대박 하면서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의심하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토바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오토바이 사드릴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양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오토바이 타고 다니셔야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왜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지 사람이 보인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지 영혼이 보인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지 천천히 다니는 그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예, 저분 때문에 저분 부자의 헌신으로 저 방글라데시 국경에 저희가 어린이 전도회 교사 교육이 시작되었고 작년 6월 달부터 5주에서 6주에 한 번씩 저희 가정교회까지 10여 개의 교회에 한 60에서 70명의 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이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네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이 소식을 방글라데시 저희 교단 선교부에서 들으시고 지난 11월 말에 12월 초에 우리 몽골 목사님과 저희 대표 목사님을 초청해 주셔가지고 방글라데시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이게 간증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또 같은 시기에 저 히말라야 지역에
저희 교단 네팔 선교부의 대표와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 오셔서 저희 사역지를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네팔 선교의 문이 열렸던 곳이 저희 다젤링과 저희 동인도 히말라야 지역인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사이에 있는 저희 인도 동인도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금 저희가 10년 동안 키웠던 아이들이 천여 명, 아니 주일날은 한 2천여 명 이상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살이 되고 대학을 가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고 자기들의 직업을 구하면서 그곳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아까 보셨던 수루 기쁨의 학교를 봉헌하고 그 오후에 저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조 목사님 앉아 계시고 다음 넘겨주시면 예, 뜨겁게 제가 수루 지역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남닝, 아까 해발 2000m의 그 코브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남닝에서도 함께 저희가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뜨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보시면, 네, 이번에는 아까 그 삼면이 방글라데시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남디나스풀의 우리 송현 디나스풀 교회, 그 교회는 저희가 베이스 캠프로 말씀을 드렸고, 땅도 사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면서 이번에 연합으로 저희가 가정교회까지 한 10여 개 교회의 리더들이 와서 함께 뜨겁게 성령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출했던 그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팔에서,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심지어는 터키에서 선교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셔가지고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뜨거운 시간을 가지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거에 집중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 예배의 통로로 나갈 것을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 사역뿐만 아니라 지난 2월 8일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에서 있었던 에즈버리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교인들에게 전 세계 주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에즈버리의 그 은혜의 예배 불꽃이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 송영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전 세계 우리 100여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역자들이 지난 1월 달 1월 첫째 주에 3박 4일을 함께 합숙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인도 사람들 잘 통성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의 입술이 열리고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고백하며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면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 장면 보시고 우리 안에 코로나를 이긴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제 예배의 통로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